안녕하십니까. 베간하우스 북내입니다. 6월 첫째 주 휴일입니다. 날씨가 굉장히 화창하고 좋습니다. 오늘은 그동안 밖에 지금 있는 진돗개 암컷 대정이를 데리러 지금 가고 있습니다. 성주 월항에 도착하면은 제가 다시 촬영을 하겠습니다. 이제 성주 월항에 도착했습니다. 지금 한 1분 거리에 이제 백안 진도 성주 견사가 있습니다. 친구가 지금 백안 진도만 키우고 있습니다. 이곳은 지금 뭐 참외로 유명한 고장이다 보니까 성주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참외 이렇게 집화장하고 선별장들이 있습니다. 요즘 시골에도 그 외국인 근로자들이 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. 여기가 외국인 근로자들 숙소입니다. 집합단체 숙소를 해서 하고, 여기도 선별장입니다. 지난번에 여기서 한번 샀는데 맛있지 않습니다. 여기는 제가 집에서 먹어보니까. 오늘은 지금 화물차라서 걸어가지 않고 이렇게 차로 올라가고 있습니다. 저는 이 화물차 운전이 편합니다. 사실 승용차보다. 이것도 이제 모내기도 다 끝나고, 저 위에가 지금 보이는 곳이 아이들이 있는 곳입니다. 이제 대정이를 곧 만나겠습니다. 여기 지금 복분자입니다. 많이 달렸네요. 예, 성주 견사에 도착했습니다. 여 둥이고. 막수리가 들어앉아 있나? 둥이. 야, 둥아. 오늘 내가 명봉산을 갔다 왔다. 명봉산을. 니도 명봉산 옛날 갔었나? 니는 안 갔지? 니가 엄마하고 니 동배하고 많이 갔다 왔는데. 이리 와. 이리 와. 걔 요게 괜찮네. 막순이 니도 발정 왔나? 장갑 치고 좀 눈 좀 만지지 마라, 걔들. 그냥 맨손으로 만지면 되지. 걔를 맨손으로 만져야지. 뭐 장갑 치고 만지나. 밥 줄 때 맨손으로 밥 주나? 난 장갑 치고 밥 준다. 야, 씨. 교감을 하려고 하면 맨손으로 교감을 해야지. 이리 와. 이리 와. 누가, 씨. 이리 와. 빨리, 야, 내 따라 가고 싶다는데. 저쪽으로 한번 가보자. 야, 말하는 개가 어디 세상에 있는 줄 아나? 여기 병아리 없나? 야, 이거 망, 이거 진짜 좀 줄래? 이거 해가지고 집을 앞에다 하고. 여기에다가 그 그래, 뭐 주는 거. 그래, 그 망 있어. 그거 한번 더 그냥 용접하면 돼. 용접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용접 안 하면 이게 약해서 이 상태로 하면은. 아니 내게 그 철망이 억수로 두껍고 이보다 억수로 굵은 거거든. 완전 야외 펜스 철망 그거거든. 그래가지고 딱 내가 용접 딱 하면은. 그래, 이거 이걸로 해가지고 하고 집 막아보면 되겠다. 그래. 야는 별로 안 컸노? 그대로고. 그대로고. 야, 이리 와. 까미. 이렇게 맨손으로 맞아요. 눈도 안 다치지. 아이고, 왔어.
아이고 아이고 주인님 왔어. 주인님 왔어. 주인님 왔어. 주인님 왔어. 야 대성아 1대2 해도 교환을 해줄까 말까인데 교환을 안 해준단다. 응응응응응응응응 알았어 알았어. 덥다고 이제 닭들도 안 나오네 햇빛 때문에. 응? 햇빛 때문에 밖에 안 나오네. 이 같은 거 대부분 드시면 햇빛이 있겠나? 그럼 풀어줘봐라 야사가. 이거 풀 이거 이런 거 좀 따먹게. 내 뽕나무는 어디 갔었노? 있잖아. 아씨 내 뽕나무도 없고. 이건 뭔데? 이거 병아리. 병아리. 어이구 많이 컸네. 그때 마리수 그대로 다 크고 거의. 있는 거가. 어. 얘는 실키고. 얘는 뭐 장마철만 넘기면 무사히 넘어가겠다. 그죠? 지금 뭐 요 상태에서 한 번씩 영양제 한 번씩 주고 또 저 세균성 약 한 번씩 주고 좀 주고 하면 살란 게 눈에 보이네. 안녕하세요. 오랜만이에요. 반가워요. 순돌이. 순돌이. 대정이하고 막 생난리. 이 대정이하고 한번 떴까? 신이 신이 이놈아. 아이고 신이. 신군. 신군 장군이 손자 신군. 아니 네가 꼴통이가. 완전 대정이한테 내 배인가 그만. 어이 씨바 씨바 씨바. 참 배간 애들은 성격은 좋아. 이놈아 걔가 이래야 되지. 씨. 씨. 이놈아 순돌아 이래야지. 순돌아 순돌아 순돌아. 꺽지 이놈아 꺽지 꺽지 이놈아. 아이고 고생했어요. 고생했어. 고생했어. 이거 손 대면 한번 경계를. 저 봐 꼬리가 눈치 돌리는 거야. 니한테는 대번에. 기다려 기다려. 대정 집에 가자. 대정 집에 가자. 야 이쪽으로 기다려. 이리 와 이리 와. 근데 또 골이 걸렸다. 이래. 아저씨. 야.